고사리 같은 손으로 함께 힘을 모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아이들. 밀을 맷돌에 놓고 갈아주길 몇 번 반복하면 고운 가루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 밀을 이용한 밀가루 만들기 체험인데요. 이곳은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우리밀 생명학교입니다. 광산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밀 생산특구로 지정됐는데요. 도시 농업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양의 우리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험에 사용되는 밀도 모두 광주에서 생산된 밀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일 좋았던 거는 맷돌 체험이었는데 맷돌 체험할 때는 옛 조상들의 지혜를 느낄 수 있었고 밀가루가 너무 보들보들해서 좋았고 너무 여러 가지 체험이 많아서 다음에 또 오고 싶습니다. 앞치마와 두건을 쓰고 열심히 밀대를 밀고 있는 아이들. 우리 밀로 반죽한 피자 만들기 체험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에 피자 소스를 바르고 토핑도 직접 해보는데요. 피자 치즈를 듬뿍 얹어준 뒤 오븐에 구워주면 완성! 직접 만든 피자를 들고 야외로 달려가는 아이들. 가장 기다리던 시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밀밭을 배경으로 먹는 우리 밀 피자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우리 밀로 만들어서 친근감 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니까 재밌었어요. 밀집을 이용한 나무 공예를 해보는 시간도 있는데요. 동그란 나무판 위에 밀집으로 눈썹과 입을 만들어주니 강렬한 인상의 얼굴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무판을 몸통 삼아 짧게 자른 밀집을 여러 개 붙이면 곤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요리체험, 놀이체험, 농사체험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우리 밀의 소중함도 알고 우리 식량의 중요성도 알고 또 우리 건강의 중요성도 알 수 있는 부분을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화로 만나보는 우리 밀 영상교육과 초여름에는 다양한 농사체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밀 품질이 높아지고 있지만 수입 밀에 밀려 농가 상황이 좋진 않은데요. 해마다 우리 밀 축제도 열리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 가을 나들이로 우리 밀 체험하러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위크엔라이프였습니다.